30년간 일식 조리사의 길을 걸으시면서 힘드셨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힘든 일도 되게 많았죠. 많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다쳤을 때. 이게 삼시 머리 잡다가 이게 이제 살짝 난 빗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칼이 깊이 들어간 거 손이 이게요. 근데 보통 맞으면 근데 아, 그렇지 않아요. 따끔합니다. 따끔하고 빼서 그때는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요. 빼고 뭐야 하고 딱 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피가 납니다. 이게 진짜 거의 한 석 달 이상 갔어요. 손을 못 쓴 지가. 그때 가장 힘들었죠. 빨리 가서 요리하고 싶고 연장 도구도 잡고 싶은데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. 일식은 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. 칼의 단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일식 재료의 맛이 결정된다고 합니다. 양승호 셰프의 손엔 상처투성인데요. 상처는 노력의 결과이자 훈장입니다.